할아버지 히로히토, 아버지 아키히토에 이어서 일본의 왕위는 5월 손자에게 세습됩니다. 지금 일본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만 2차 대전 당시에는 히로히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할아버지 히로히토를 전쟁 범죄의 주범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퇴임을 얼마 앞둔 아들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죠. 그러자 일본이 연일 발끈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그분은 전번에 주범의 아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할머니 한번 손잡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탁 터지는 거예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인터뷰 음성이 공개되자 일본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자신의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원했던 건 엽서 하나라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사과한다는 아들의 엽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신격화하는 일왕을 모독했다며 문 의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発言について 사과와 퇴각을 強く 求めている ところでございます. 多くの 국민이 ですね, 驚き, かつ 怒りを 感じたんだろうと 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極めて 遺憾であります. 한국을 방문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도 이낙연 총리를 만나 귀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이라 항의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져 지지율을 올리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한국 정부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반응이지만 일본의 한국 대리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